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중고급 애드립 악보집 2집에 있는 미운 사랑이라는 곡의 첫 번째 챕터 1, 첫 번째 줄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. 요 아래쪽에 그 첫 번째 줄에 악보가 띄어질 건데요. 요 악보를 보시고 아,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.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악보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요 악보집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 악보집을 구매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기존에 있는 악보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. 기본적으로 악보집에 모든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, 교재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보집을 보고 직접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. 이 곡을 한 줄 한 줄 한 줄 강의를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첫 번째 미운 사랑 첫 번째 줄 영상 악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악보가 나왔죠? 자, 이 악보를 보고 그대로 제가 먼저 연주를 해볼 겁니다. 이런 느낌이죠. 조금 더 정확하게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앞에 남이라는 가사, 우리가 가사는 넣지 않을 수도 있고 넣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. 그쵸?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 남 몰래 솔 솔 라 시 레 미 솔 미 할 때 첫 번째 솔에 꿍이 네, 조금 더 촐싹 맞게 바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솔 라 따라 타 하면서 두아 앞에 처음에 텅긴 타 한 다음에 솔라를 이어서 두아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느낌 따라란 따라란 그런데 라샵시 한 다음에 레 할 때 텅깅을 하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신 다음에 미솔 여기는 리듬이 약간 좀 뭐야 싱코페이션이에요. 빰빰빰 빰빰빰 요 리듬을 안 살려주시면 의미가 없어요. 솔라 할 때 미에만 투와 미야 한 다음에 레샵 미 할 때 레샵의 텅깅 한 다음에 그 미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어줘요. 비브라토는 한 8개에서 12개 정도 저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한 16개 정도가 들어가네요.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비브라토는 저는 한 16개 정도를 넣어줬어요. 정확하게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배워봤습니다. 이렇게 따라 하셔서 저희 색소폰 학교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댓글을 달아드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우리 밴드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잘 했는지 첫 번째 챕터 1 영상입니다. 챕터 1 영상에 이거를 직접 따라 하셔서 영상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챕터 2에서 바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